안녕하세요. 빅세 집밥입니다. 오늘은 제 신깍두기로 깍두기 볶음을 아주 맛있게 좀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신깍두기로 볶으면은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좀 잘게 이렇게 좀 썰어 주세요. 이렇게 좀 도톰하게 썰어도 되고 얇게 썰어도 되고 그래요. 써는 거는 이 정도로 썰어 주셔도 되고 조금 얇게 썰어 주셔도 되고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이제 썰어 놓은 깍두기를 이렇게 담아 주시고 여기 썰어 놓은 데다가 양념을 이제 해주겠습니다.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 주시고요.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 주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직접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볶아 줄 거예요. 마늘을 이제 한 수저 넣어주시고요. 국간장을 좀 넣어주시고요. 양념이 들어가는 것이 아주 간단해서 이제 깔끔하고 맛있어요. 후추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도 좀 넣어주시고요. 이제 설탕을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제 볶아주시면은 맛이 아주 깔끔스럽고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제 볶아주시면은 아주 맛깔스럽고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후라이팬에 이제 볶아주겠습니다. 이게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둘러주시고, 여기다 이제 이거를 넣고 이제 볶아주세요. 푹 익으면 맛이 없고 이렇게 사각사각하게 익어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깍두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쁘게 담아 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깍두기가 쉬었을 때 이렇게 볶아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그래서 이제 깍두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